뉴스 투데이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 매장에 건립을 타진 중인 대규모의 공공 전시 컨벤션 센터가 그 윤곽을 드러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고 과연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총 전시장 면적이 모두 12,000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 세 번째 규모로 다양한 국제 행사와 회의, 전시 행사가 치러집니다. 이번에 공개된 전남 컨벤션 센터의 시설 계획은 이곳의 3분의 2 수준인 8,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회의장을 연결하면 김대중 센터에 육박하는 전시장 크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건립될 경우 호남, 충청, 제주 권역에서 대표적인 컨벤션 시설이 되는 겁니다. 더욱 주목받는 부분은 입지 요건입니다. 스카이타워 옆 어동도 앞 수변 구역이 최적의 위치로 지목됐습니다. 세계 박람회장의 모든 인프라와 인근 해양 관광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 KTX 종착역에 바로 인접해 접근성도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전시 시설 못지않습니다. 여수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전시 컨벤션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가령 교통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관광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에 좋아서 지금은 입지로서는 뭐 거의 지금 지역에서는 가장 최고가 아닌가. 하지만 건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들이 많습니다. 우선 현 부지가 박람회장 사후 활용 대상지여서 해양수산부, 박람회 재단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예상 사업비도 부지 매입비 300억 원을 포함해 1,149억 원으로 지방비로는 벅찬 수준.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산업자원부의 사업계획이 반영돼야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기재부의 결심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거 제3차 전시 산업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다 좀 반영을 해서 예비 타당성을 좀 해달라. 좀 그런 과정을 좀 거치려고 합니다. 해양 산업과 석유화, 신재생 에너지 등 지역의 모든 미래 산업군을 육성하는 데 필수 인프라인 국제 컨벤션 센터. 지역사회가 목표로 내건 2022년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에도 활용을 전제한다면 하루 한시가 촉박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 축제 역시 경쟁력 강화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광양시가 전문가들의 지적과 조언을 토대로 정책의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축제 체질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광양 매화축제. 자연 경관을 활용한 이색 축제로 평가받고 있지만 교통 정체와 접근성 부족 등 개선할 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시가 개최하고 있는 지역 축제는 10개 안팎. 꽃을 소재로 한 축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특정 시기에 집중돼 있어 전략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그 변화나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에 집중된 관광객을 어떻게 연중 이렇게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지 이게 수용 태세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가운데 관광 전문가 포럼에서도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산업도시란 강한 이미지 속에 지역민만의 축제로 끝나는 비효율성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참석자들은 또 정부와 광역단체의 대표 축제가 없는 지역의 현실을 인식하고 킬러 콘텐츠 개발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일단 관광 인프라가 자체가 준비가 덜 되어 있고 나름대로 또 홍보 마케팅이 덜 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지역별로 추진되는 도시 재생 사업이 지역 축제와 연계될 때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단순한 건설 경기 활성화를 넘어 지역의 전통과 문화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로 축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재생에 축제를 활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잘 안 해요. 축제하고 무슨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광양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통합과 전문 인력 양성 등 과제를 해결해 나갈 때 축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것. 광양시가 이번 포럼 결과를 토대로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축제 체질 개선을 통해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현대제철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조성한 공공조형물이 어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현대제철은 문화예술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 철제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고 지자체와 도교육청 관계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조형물은 전국 청년 작가 공모 작품 3점과 시민 참여 작품 1점 등 모두 4점으로 전남도 교육청에 기부됐습니다.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민간 자본 유치가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정연복 시장의 공약이었던 어린이 테마파크는 황길동 인근에 1,500억 원을 들여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까지 800억 원 규모의 민간 자본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소형 규모의 가족공원 조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시는 정책 수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요 자전거의 작사가 고흥 출신 목일신 선생을 기리기 위해 고흥군은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에 대한 졸속 운영으로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이 낳은 천재 동요 작가 목일신 선생. 고흥군은 목일신 선생의 동요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고 전국 어린이들에게 동요의 아름다운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념사업인 동요제와 동시대회는 올해로 벌써 10회째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잡음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관단체가 고흥민예청에서 목일신 기념사업회로 3년 전 갑자기 바뀌면서부터입니다. 민예청은 아직까지도 주관단체가 바뀌게 된 배경조차 명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갑질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강탈해 간 것이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8회까지는 아무런 하자 없이 민원은 나도 안 생기고 민예청에서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잘했거든요. 목일신 기념사업회는 목일신 선생의 유족이 직접 참여한 단체입니다. 목일신 동요제와 동시대회를 위해 급조돼 설립된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일 개최된 동요제에서는 대회 상금이 축소되고 오케스트라의 미숙한 연주로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와 공정성 시비까지 일기도 했습니다. 발생료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동요대회를 이거를 여셨냐. 제가 봤을 때 이거 음향팀 150조도 난 돈 아깝다. 100만 원짜리도 안 된다. 제가 얘기했어요. 음악을 모르시니까 이렇게 꼬베이시는 거 아니냐. 목일신 기념사업회 측은 운영 미숙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식으로 신문자를 페이를 주고 선임을 해서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우선은 제일 급선무가 그거예요. 고흥군은 목일신 기념사업을 향후 추진될 원도심 문화교류 거점 공간 조성,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 등을 더해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컨텐츠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목일신 동요제는 목일신 기념사업의 중심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때문에 행정이 지역사회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 개선책을 찾고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도가 양파의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안정을 위해 중만 생종 만 톤을 산지 폐기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양파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15만 1천 톤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영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재배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 자체적으로 중만 생종 163헥타르 면적의 만 톤을 산지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정부의 중만 생종 양파 수급 안정 대책이 출하 정지 12,000톤, 수매 비축 6,000톤에 그쳐 가격 안정을 위해 주산지 시군 농협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 궁시전수 교육관이 전남도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해외 교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실시한 공모에서 궁시전수 교육관이 실시하는 우즈베키스탄 교류 프로그램이 선정됐다며 앞으로 전통 기법 전수와 고려인 초청 등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광양에서는 활과 화살을 만드는 궁시장이 전남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돼
전통 문화 계승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닷일은 노동 강도가 강해서 요즘 선원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를 악용해서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미리 받고 달아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역의 젖새우잡이 어선은 200여 척. 한 척당 대여섯 명의 조업 인력이 필요하지만 날이 갈수록 선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배 주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원들에게 임금을 선불로 주고 있습니다. 선원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선원들은 자기 연봉의 50%에서 많게는 100%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미리 돈을 받은 뒤 잠적해 버리는 겁니다. 1년 동안 일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잖아. 지금 선원을 어디서 가서 구하냐고. 당장 배를 떼야 되는데. 아니 선원이야 뭐 놀린 게 선원인데 뭐 나왔다고. 목포해양경찰서는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선불금을 받아 챙겨 도주한 43살 문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선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문 씨는 선주들이 구인난으로 선불금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선주를 속여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전남해역에서 발생한 선불금 사기 적발 건수는 48건, 피해액만 5억 7천여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조업 성역이 선원 수급의 어려움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순천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50명을 다음 달 7일까지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단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별, 관심 분야 등을 심사해 구성되며 분야별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 인구 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주도형 인구 정책 발굴에 나서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최근 5년간 오염물질 측정 대행 업체가 측정 결과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3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도 4건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환경부 발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동부그린환경은 지난 2015년에도 수질 자가 측정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해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의원은 적발된 30건 가운데 고발 조치된 것은 4건에 불과하고 환경부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측정 대행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계속될 수 있었다며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하진 여수시 의원이 여수시의회 웅천택지지구 실태 파악 조사 투기를 무능한 투기로 규정하며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 웅천 투기가 출범했지만 특혜 의혹과 택지 개발사의 계약 문제 등 무엇 하나 뚜렷이 밝혀낸 것이 없고 맡은 책임과 역할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불협화음과 의지로는 향후 어떤 것도 밝혀낼 수 없다며 특위를 재구성해 시민이 진정 원하는 활동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가 웹 기반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상과 강우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남도는 시군 읍면동에 설치된 강우량기 261개소의 정보를 포함해 350개소의 강우량 값을 수질에 표출함으로써 보다 세밀하고 현실감 있는 지역의 날씨와 강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웹 기반 기상 강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기상청 폭염 정보와 농사 정보 예약 예보 시스템, 농어촌 공사의 저수율 정보 등을 제공해 주민 생활 중심의 기상 정보를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2019 에너지 효율 친환경 대상에서 에너지 효율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고흥군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한 세수 증대를 위해 거금 솔라 테마파크, 고흥 솔라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 임대 20년 동안 100억여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어댐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행사가 진행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케이워터 여수권 지사는 어제 광양진상초등학교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주제로 퀴즈와 체험 활동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이워터 물사랑 장학회는 수어댐 주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5천여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기후변화 시대 도시 대응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내일 순천생활문화센터 영동 1번지에서 기후변화 시대 도시의 대응을 주제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을 초청해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해마다 반복되는 미세먼지와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른 광양만권의 대기오염과도 관련이 깊은 주제로 순천시의회 의정발전연구회와 순천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참여합니다. 동안에는 어제보다 조금 가벼운 옷차림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오늘은 낮 동안 초여름 기준인 25도 이상을 웃돌겠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고 강한 햇볕이 내려지면서 순천과 영남 등지로는 낮 기온이 30도로 웃돌기도 하겠고요. 서울은 26도까지 오릅니다. 오늘로 닷새째 공기가 맑음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서울 용산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5마이크로 프로그램으로 좋음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약하게 끼어 있습니다. 한편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지만 이 지속적으로 따뜻하고 건조한 서풍이 불면서 대기는 점차 메말라 가겠는데요. 현재 강원 영동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구 1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